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1월 13일 토요일부터 1월 17일 수요일까지의 오시리스 에이션 무결점 드랍 및 암상의 줄의 위치와 판매 품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오시리스 시험은 이상현상 맵에서 진행되며 무결점 완료 시 태양의 눈 저격소총 숙련자 버전을 드랍합니다. 이번 주의 암상인의 위치는 탑의 경납구에 있습니다.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고 따라오세요. 암상인의 경이 장비의 경우에는 무기는 한번 구매한 것은 다시 구매할 필요가 없고 방어구는 능력치가 마음에 든다면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판매 품목은 무자비입니다. 적에게 적중 시 잠시 동안 해당 무기의 충전 시간이 감소하고 처치한 후 즉시 재장전하면 무기 공격력이 잠시 동안 증가합니다. 보스 딜용으로 아주 좋으며 한 번에 모든 탄을 빠르게 박아줄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오르페우스 보호장구입니다. 함정 닷을 강화시켜주는 방어구로 함정 닷 사용 시 묶인 적에 비례하여 궁극기 및 모든 능력이 빠르게 회복되며 메비우스의 화살통을 사용 시 한 발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오르페우스 보호장구는 두 가지 메비우스 화살의 능력을 모두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더 좋으며 특히 함정닷 능력 회복구로 정말 자주 함정닷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번 주 오르페우스 보호장구 능력치는 좋습니다. 다음은 MK44 비켜서입니다. 각 속성 강타 능력이 충전된 상태에서 생명력이 가득 찬 상태로 질주하면 보호막이 생성되며 이때 강타 능력을 사용하여 적에게 데미지를 주면 근접 공격 에너지 일부가 반환됩니다. 강타류의 능력과 함께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질주로 진입 시에 상당한 방어 효과가 있기 때문에 PVE보다는 PVP에서 사용되는 물건입니다. 이번 주 비켜서 능력치는 좋습니다. 다음은 신성한 새벽의 날개입니다. 태양 하위 직업 사용 시 공중에서 적을 조준하면 뜬 상태에서 잠시 머물고 피해를 받을 때 플린칭 감소 효과와 피해 저항이 있습니다. 적을 공격하면 지속 시간이 연장되어 처치 시 태양 무기를 재장전합니다. 모든 무기의 공중 효율에 큰 이점이 있습니다. 주로 PVP에서 나르는 오록이 사용할 경우가 많으며 잘 사용한다면 엄청난 무기가 되는 물건입니다. 이번 주 신성한 새벽의 날개 능력치는 좋습니다. 암상인의 무기 판매 품목입니다. 추천할 만한 무기는 없습니다. 영상을 보고 판단하여 구매하세요. 방어구 판매 품목입니다. 워록은 가슴 방어구가 생존력, 회복력, 지능 예합이 46으로 쓸만합니다. 머리 방어구가 생존력, 회복력, 지능 예합이 42로 초보형입니다. 타이탄은 팔 방어구가 생존, 회복, 지능 예합이 42로 초보형입니다. 머리 방어구가 회복, 지능 예합이 42로 초보형입니다. 헌터는 팔 방어구가 기동, 회복, 위지 예합이 54로 좋습니다. 머리 방어구가 생존, 회복, 지능 예합이 54로 좋습니다. 다리 방어구가 기동, 위지, 지능의 합이 44로 초보형입니다. 이것을 끝으로 이번 주 오시리스 시험 무결점 드랍 및 암상인의 위치와 품목들을 확인해보았으며 장비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